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 김장매추 모종 심은 지가 일주일 됐습니다. 일주일 됐는데 제가 9월 13일 날 심었고요. 오늘이 9월 한 20일인지 그런가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. 일주일 된 것 같은데 저희는 좀 늦게 심습니다요. 뭐 한 15일? 뭐 이 정도 15일에서 뭐 20일 이렇게 늦게 심어요. 여기는 경기 북부 지역이라 김장배추를 좀 일찍 심어요. 일찍 심는데 추워서. 근데 저희는 좀 작게 키우기 때문에 집에서 먹는 거니까 늦게 심습니다. 그 정도 한 20일 정도 15일 20일 정도 늦게 심어요. 근데 많이 그래서 컸네요. 그리고 달팽이가 올해 좀 많아가지고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가루 얻어다가 제가 좀 많이 뿌렸습니다. 수시로 한 3번 정도 모종 심을 때 한번 뿌려주고 한 3번 정도 뿌린 것 같아요. 근데 아직까지 뭐 달팽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아요. 뭐 죽으니까 커피 먹으면 뭐 달팽이 죽는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 달팽이가 별로 없어요. 커피를 뭐 싫어하는 게 아니고 먹어서 달팽이가 어렸을 때 죽는 것 같아요. 작았을 때. 그리고 제가 모종이 남아서요. 중간 이렇게 중간 골에다가 버리기도 아깝고 이래가지고 여기 처음 심어봤습니다. 근데 뭐 겉절이작도 하고 막 이러려고. 근데 김장철 되기 전에 키워서 이렇게 좀 버리긴 좀 그렇고 그래서 심어봤더니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. 제가 보기엔 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 뭐 이장 심었으니까 김매 가지고 여기 이제 뭐 관리 좀 해서 좀 한번 키워보겠습니다. 클지 안 클지는 모르지만. 그리고 김장배추는 이 모종 심어놓고 한 진짜 10일에서 보름 정도 관리만 잘 해주면은 무난히 잘 큽니다요. 뭐 약도 좀 배추벌레 흰나비 배추벌레 달팽이 올해는 그래도 흰나비 배추벌레가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근데 흰나비 배추벌레도 날라다니더라고요. 많이 근데 그 저 흰나비가 날라다니면 반드시 배추벌레가 금방 생깁니다. 그래서 약을 저 모종 때 모종 심고 나서 한 15일 동안 관리 잘 해야 되고요. 뭐 약 줘야죠. 약 안 주고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커서는 약 벌레 이런 거 많이 퍼졌을 때 커서 약 주면은 잘 안 됩니다요. 어렸을 때 약 많이 주면은 관리 어렸을 때부터 좀 해주면은 뭐 크는 데는 뭐 그 무난한 것 같아요. 뭐 먹는 거, 뭐 판매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요거 중간에 심은 거 잘 안 자라가지고 요거 이제 김 매서 여기 저 추비 좀 주고 또 영양제 한번 주고 중간에 한번 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잘 크나 한번. 제가 다시 영상 찍어서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